브래드 이발소 동화책이 출시됐어요. TV에서 봤던 브래드 이발소 애니메이션을 귀여운 일러스트가 있는 동화책으로 볼 수 있답니다. 잘난 척 대마왕, 천재 이발사 브래드와 귀여운 조수 윌크, 걸크러쉬 매력 뿜뿜 초코가 만들어내는 브래드 이발소의 신나는 이야기. 브래드 이발소 동화책은 큰머리 컵케이크와 베이커리 타운 이발사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컵케이크 꾸미기나 다른 그림 찾기 같이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서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풀어볼 수 있습니다. 머리가 커서 놀림받는 큰머리 컵케이크를 브래드는 어떻게 꾸며주게 될까요? 브래드는 과연 건빵소년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브래드 이발소 동화책은 가까운 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브래드 이발소 동화책으로 색다른 매력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브래드 이발소 동화책 성원에 힘입어 2권 귀염뽀짝 베이커리 타운이 출시됐어요. 브래드 이발소 시즌2의 귀여운 신규 캐릭터들을 깜찍한 일러스트로 만나보세요. 브래드 이발소 동화책 2권은 마카롱의 효율과 꽃게과자의 꿈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아이돌 마카롱. 하지만 생일에도 바쁜 스케줄로 우울해하던 도중 우연히 윌크와 만나게 됩니다. 윌크와 마카롱은 얼마나 멋진 휴일을 보낼까요? 진짜 꽃게가 되고 싶은 꽃게과자 개돌이. 개돌이는 브래드 이발소에서 진짜 꽃게로 거듭나 바다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외에도 미로찾기, 색칠하기, 다른 그림 찾기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서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답니다. 브래드 이발소 동화책은 가까운 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권 출간 기념으로 귀여운 스티커도 증정하니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브래드 이발소 동화책 3,4권이 출시되었답니다. 천재 이발사 브래드의 활약을 담은 1권, 귀염뽀짝한 마카롱과 개돌이가 등장하는 2권에 이어 3,4권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브래드 이발소 동화책 3권은 까망베르치즈와 아이스크림의 가출로 구성되어 있어요. 꼬릿한 냄새로 유명한 까망베르 가문의 장남 치즈. 브래드는 치즈의 냄새를 없애줄 수 있을까요? 냉동식품이 실은 아이스크림. 하지만 냉동실 마을을 떠나면 녹아버릴 텐데 아이스크림이 무사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4권은 케이크 여왕의 다이어트와 감자칩의 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달콤한 시럽을 사랑하는 케이크 여왕. 발렌타인데이 행사를 맞아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데요. 브래드는 케이크 여왕을 날씬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베이커리 타운의 악동 감자칩. 브래드를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칩을 발명했다고요? 그럼 이제 브래드 이발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에피소드 외에도 사다리 타기, 초코의 인터뷰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답니다. 브래드 이발소 동화책은 가까운 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안녕. 브래드 이발소 캐릭터 스티커북과 퍼즐북이 출시됐어요. 브래드 이발소 스티커북에는 브래드, 초코, 윌크, 소시지를 비롯해 총 46종의 다양한 캐릭터가 푹신푹신한 쿠션 스티커로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서 안전하게 가지고 놀 수 있답니다. 브래드 이발소 캐릭터 스티커로 브래드 이발소와 베이커리 타운의 다양한 장소를 예쁘게 꾸며보세요. 브래드 이발사가 되어 컵케이크 손님과 타르트 손님의 머리도 꾸며볼 수 있어요. 퍼즐은 두 종류가 나왔는데 총 70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브래드 이발소 퍼즐북을 맞추다 보면 재미도 쑥쑥, 집중력도 쑥쑥, 아이들의 두뇌 성장에도 좋아요. 브래드 이발소 스티커북과 퍼즐북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브래드 이발소 스티커북과 퍼즐북으로 부모님과 아이들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